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한 기업인데요. 바로 빙그레입니다. 빙그레가 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요. 1조 3,939억 원을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단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요. 1,123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5%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이 성장하면서 수익이 개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폭염 그리고 늦더위로 성수기 매출이 증가했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는 한화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2,500억 원대의 회사채 발행이 지난주 금요일에 취소가 됐습니다. 정정공시를 통해서 청약 진행 취소를 알렸는데요. 주관사회의 금리 오기제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평금리에 이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14베이시스포인트를 1.4베이시스포인트로 착각을 하면서 소수점 착각이 있었던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채권 상장 당일에 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의 이스즈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고요. 일단 업계에서는 1조 원대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즈 모터스는 일본의 상용차 1위 업체입니다. LG 엔솔이 이스즈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고요. 특히나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전기 트럭 모델 생산에 나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계약 규모가 1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크래프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단 모두 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1조 9,106억 원이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3.1%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68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4분기 매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3%,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 18% 이상 증가했는데요. 크래프트는 다음 달에 실적 발표회를 열고요. 사업 현황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